저희가 크로스 커브 모델링, 크로스 모델링 기초를 배우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뒤쪽 편으로 이제 어드밴스 토픽으로 세컨드 오더 크로스 커브 모델링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의 주제는 세컨드 오더 크로스 커브 모델링입니다. 세컨드 오더 크로스 커브 모델링은 소음 제거기다. 네. 그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런 뭐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뭐냐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기서 노이즈가 있고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 실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음악 뭐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시그널과 노이즈라고 근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섞여서 보통 이제 이 스피치 데이터나 뭐 이런 음성 데이터는 시계열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타임 시리즈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노이즈를 제거해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제거를 해내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노이즈를 줄이고 시그널을 앰플리파이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머신 러닝의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이즈 리덕션, 네, 그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이 되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해요. 뭔가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에러를 탁 제거한 다음에 네, 노이즈를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변화를 네, 그것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참, 네. 되게 멋있고 쿨하잖아요. 네, 개념 자체가. 네. Second Order Growth Curve Modeling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문당합시다 뭐 Fact Analysis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소셜 비헤비어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이런 사이코메트릭 모델들은 measurement 에러가 있는 latent variable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second order growth curve modeling은 뭐 주문을 두 번째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음식점 가서 second order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 non-linear growth non-linear 모델 할 때 왜 second order term x square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는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second order는 우리가 측정한 그로스 모델링에서 첫 번째 introduction 그로스 모델링은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key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measurement error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latent variable modeling framework으로 갖고 와서 latent variable처럼 했다라는 거지 사실은 the thing change over time이 latent variable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번에 왜 그 집짓기에 비유하시죠? 뭐 지하를 파고 뭐 위로 올리고 하는 집짓기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the thing over change over time 하는 것을 latent variable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각 시점마다 재는 측정을 하는 그것이 이제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는 팩터가 change over time 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층집 짓기와 매칭을 해가지고 second order growth curve modeling이라고 하죠. 네. 이제 행콕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네.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그래요. 그 이제 structure equation modeling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HLM으로 멀티 레벨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제 SEM 수업을 들을 때 네, 그 후반부에 linear second order latent growth modeling을 했고요. 제가 그것을 수업 듣고 나서 지도 교수님하고
또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 Pairings라고 또 다른 이제 메릴랜드 교수님하고 확장을 시켜서 2009년도에 Logistic Response Function 그러니까 Growth Curve, Nonlinear Growth Curve인데 네, Nonlinear Growth Curve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Second Order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왜 세컨 오더를 하는지 그리고 세컨 오더에 하는 그 이유를 좀 잘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노이즈 캔슬링 하는 그 우리 그 뭐 보스 뭐 헤드폰 같은 네, 그런 기능을 잘 그런 기능을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이 후속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게 왜 리니어가 아니라 난리니어로 바뀌었는지, 어떤 난리니어를 사용하는지, 네, 그것들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 Thank you.